소임 사슴. 자, 아이고 아이고 오늘 또 출근을 했네. 바쁘다 바빠. 야, 아니 근데 출근 복장 티고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의견으로 이런 게 들어왔구나. 이 블라우스 어디서 샀냐고. 장민호 씨. 근데 어디서 산 거예요? 이 블라우스의 네. 의미를 모르시죠? 이거 버튼 누르면 뭐 변하는 거 아니야? 귀엽게 이렇게 끼익. 자, 장민호 씨. 네. 이 로즈골드. 네. 찬스의 밴덤 색깔. 예. 이 하얀색. 네. 이런 뚜껑들 밴덤 색깔.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민원 브라더스가 민원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민원 상담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가 가장 가까운 내 편, 가족.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이 한번 들어왔는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제 사연을 또 볼게요. 네네. 자, 제목. 모정과 열정 사이. 저는 15년차 직장인이자 13살, 10살 아들 둘과 44살 남편을 둔 워킹맘, 여린 플립 같은 그 여자 오인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었죠. 저 역시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 재택근무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어 기업들도 재택근무 기호를 축소하고 저도 6월부터는 다시 사무실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둘째 엄마 껌딱지 나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의 나이는 엄마가 이제 없다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함을 알면서도 잘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고 혼자 울컥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일하셔서 집에 항상 혼자였거든요.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학교 갔다 오면 반갑게 맞아주는 엄마를 상상하며 혼자 큰 소리로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며 문 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소중한 아이를 위해 제 일을 과감히 놓아야 할까요? 잘 이해시켜 아이에게 더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사실 하이민으로 가족들 단백질 보충해줘야 되고 미넴 모델분처럼 멋지게 연한 남편 꾸며줘야 되고 엄마 무릎 통증 완화해주는 올리지도 꾸준히 이용하려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말이죠. 민원 브라더스 해답을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렵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어머니가 저를 맞아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셨고. 그래서 가끔 어머니가 일을 안 하시고 있을 며칠 집에 갔다 오면 전 이게 생각나요. 그 많고 많은 초중고등학교 시절 중에 딱 하나 기억나는 건 제가 어렸을 때 거봉을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이제 샤인머스켓 같은 게 나왔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개화기 때 이런 거 아니고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샤인머스켓이 없었고 네. 포도보다 더 당분이 많은 거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쉬는 날이었어요. 네. 학교 끝나고 정말 엄마를 집에서 보려고 네. 엄청 뛰어서 골목길에 딱 갔는데 멀리서 어머니가 거봉을 손에 들고 네. 이거를 입에 넣어주려고 까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로 기억나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널 키우려면 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며칠은 여기 있고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넌 용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속으로 그럼 일을 나가셔야죠. 아, 왜? 사실 울어요?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요. 눈물이 여기 이렇게 또르륵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오랫동안 맞벌이를 하셨고 제가 집에 돌아가면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외할머니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버지랑 같이 이제 여행도 지금까지 가족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봐서 네. 네, 그랬던 게 생각이 나서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얼마나 그 딜레마라고 하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딜레마를 느끼고 계실지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아요. 장민호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또 이제 자제분이 또
무럭무럭 또 건강하고 밝게 씩씩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네. 또 그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현실이라는 걸 직면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우리 찬환 씨처럼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됐을 때 분명히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게 아마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위로가 확 되실 거라 믿습니다. 채워주네요, 채워주네요. 사랑보다 백지를까지 잘해서부터 하이 믿고 건강을 지켜주네요. 하이뮨이야 뼈와 근육의 건강을 위해 유쾌하게 네네 네, 한번 해봤어요. 유쾌하게 아 네. 너무, 정말 이 노래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어떤 꼬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하이뮨 삼촌. 자 마지막 장렬하셨어요. 자 제목은요 내 인생 두 번째 사랑입니다. 그래요. 저는 울산에 사는 민원특공대 조선영입니다. 제 첫사랑 아이돌이 데뷔했을 때 제 나이 15살 중2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H.O.T. 제키 좋아할 때 저는 혼자 유비스를 좋아했어요. 자, 저를 친구들은 특이하다고 놀리곤 했답니다. 학원 갈 시간이 되면 엄마한테 비디오 녹화해달라고 해서 밤새 돌려볼 만큼 유비스는 저한테 우상이자 전부였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결혼을 하고 육아에 지쳐있을 때쯤 엄마가 TV에 야, 네 오빠 나온다 하는 거예요. 얼른 TV를 켰는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민호는 난 모르는데 우리 호근이 오빠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저희 두 번째 사랑은 또 시작됐답니다. 어렸을 적엔 철모르던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성숙한 사랑. 오빠 이렇게 다시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빠가 있어서 산후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었고 오빠가 있어서 인생이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저보다 먼저 알아보고 알려준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합니다. 이번에 엄마랑 태어난 지 40년 만에 단둘이 콘서트를 보러 갑니다. 엄마는 찬원님 야구복을 입고 저는 민호 오빠 야구복을 입고요. 우리 엄마 이름이 노정순씨인데 회춘하시라고 18세 순이 불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18세 순위를 우리 뭐 찬원씨가 조금 불러드리고 네네. 저는 또 딸을 위해서 한번 조금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그럼요. 태연 이거 지금 처음 듣는 거죠? 네 처음 들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누가 이런 사랑을 본 적 있나요? 나는 18세 이름은 조이. 네. 자, 그리고 우리 따님께 또 노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성한 사람. 거리네 그 언제쯤 마음을 붙일까 내가 되면은 내가 되면은 사랑을 사랑을 고백할 거야. 네. 아 오늘 뭐 사연 너무 따뜻한 사연들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장민호 씨의 사연 제목 엄마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자,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이슬공주입니다. 저는 53세고요. 저희 집에는
저보다 더 민호님을 좋아하시는 91세의 치매 판정을 받으신 엄마가 계세요. 가까운 곳에 민호님 카페도 모시고 갔었고 민호님이 나오시는 유튜브와 노래는 모두 섭렵하고 계시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죠? 제가 콘서트 갈 때 입고 갈 옷을 꺼내놓으면 똑같이 입혀달라고 떼쓰시는 바람에 저희 집의 모든 굿즈는 다 두 개씩이랍니다. 엄마는 민호님을 늘 노래 대통령이라고 부르세요. 엄마가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시는 모든 순간에 노래 대통령 민호님의 노래와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누군가의 사연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이야기 같아서. 그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걸 믿거든요. 여러분들의 박수 함성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응원이 된다는지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그분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신청을 한 번뿐인 기적을 신청하셨어요. 아, 장민호 씨의 곡이죠. 네. 줘 보세요. 꼭 그 기적이 어머니께 일어나서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따님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노래해서 그 네. 공연장에 뭐 우리 콘서트가 됐던 찬원씨 콘서트, 제 콘서트가 됐던 꼭 오셔서 다시 만날 그날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네. 제게는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언니가 있는데 가족은 아니네요. 25살 차이나는 가장 나이 많은 친구랍니다. 언니는 민호님한테 마음을 뺏겨 오랜 미국 생활을 접고 아예 한국에 집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달은 미국 집을 다녀오시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민호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잘 지키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고 가십니다. 근데 언니랑 저는 민호님을 좋아하는 관점이 달라서 나름 고민이에요. 저는 민호님 편이 됐더니 잘생긴 민호님이 떡하니 있었던 거고 언니는 민호님 편이 된 이유가 오로지 완벽한 외모거든요. 함께 있으면 저는 민호님의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언니는 맨날 사슴 같은 눈 심장을 베어버릴 듯한 콧날 빼앗고 싶은 입술 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고요. 어쨌든 두 분의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데 뭐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솔루션보다 노래로 한 번에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자, 두 분과 그리고 저 솔루션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삼각관계. 삼각형을 만들어놓고 기로에 선 세상아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나 보는 세상. 즐겁게 이렇게 콘서트도 다니시고 앞으로 참 친하게 네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네 분의 민원만 받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아쉬우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 모두 가장 가까운 내 편과 함께 왔을 텐데 여러분 모두를 위한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게 좋을까요? 당신 편. 그래요, 당신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꿈을 꾸며 그럴까 몰라 다른 항상 당신 편인 거를 여보도 잊지 말아요.